하와이휴!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 시간 또 찾아왔어요. 오늘 해볼 게임, 저지먼트. 이거랑 비슷한 게임? 네, 그 판사 게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했었는데. 지금부터 사건 번호 173138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평소 행적을 보고 천국에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제가 선택하는 게임이거든요. 자, 일단 한 사람 또 봅시다. 그릇에 시리얼을 붓기 전에 우유부터 붓는다. 아, 이거 약간 찍먹이냐 부먹이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시작부터 부먹이라는 뜻이죠? 이건 부먹은 못 찍는데. 모든 문화를 존중한다. 이건 인정이죠. 그의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들려고 게임 회사를 세웠다. 이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는 태우고 하나는 구하세요? 이거 통과제리냐 아니면은 This is Sparta. 당신의 선택은. 아유, 그래도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건 프레디 머큐리랑 왼쪽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는 사람 뽑겠습니다. 저는 나루토.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역사 위인 같은 건가요? 뭐야? 자, 다음. 범죄자를 많이 잡았습니다. 경찰분이신가 보네요. 범죄자를 고문해 정보를 얻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사람을 고문하고 조직을 만든 죄로 직장에 세고. 경찰이 아니었어? 경찰이었는데 흑화한 거야 이거? 이게 약간 결말 이상한데. 그래서 체포되어 들어간 감옥에서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순 범죄자구만. 경찰인 척하는 범죄자예요. 들어가 임마 지오로. 자, 다음은 피노키오요. 어허, 늘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피노키오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이잖아요. 늘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감점 포인트죠. 그는 아빠를 삼킨 상어를 고문했습니다. 상어가, 예, 그 피노키오 아빠를, 제가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랜가 상어가 이게 아빠를 딱 잡아먹어가지고, 피노키오가 아빠 이제 뱉어내라고 마구마구 이제 찔러버리는 거죠. 요건 인정이야. 진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요정을 매수했습니다. 거의 뭐 팅커벨 대권 수준인데요, 이거? 요정. 날 도와라. 나중에는 착한 아이가 되어 아픈 아빠를 돌봐드렸습니다. 이것도 인정이지. 피노키오, 당신의 인생을 한번 제가 직접 되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으로 가세요. 땅땅. 자, 인간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보냅시다. 피노키오 인간 되지 않았나요? 결국에 다시 인간 못되고 돌아왔나 보네. 그리고 타노스가, 넌 또 여기서 왜 나오냐? 지구 인간을 절반으로 줄인 죄 달게 받아라. 잘 가고. 뭐 일단 사람처럼 생기셨으니까 들어가세요. 예, 천국으로. 아, 소방관은 또 인정인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다 상처를 입었어요. 아, 진짜 참 소방관 분이시네. 자선대체 보상금을. 거기에 이제 보상금까지 기부를 하셨어요? 아,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거를 지옥을 보낸다? 제가 악마입니다. 천국으로 가세요. 자, 그녀가 빌렸던 책을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아마 남의 물건을 빌렸으면은 돌려줘야지 그거를 그냥 꿀꺽해버리냐. 그녀는 혼자 있을 때 항상 방구를 낀다. 근데 이거 뭐 혼자 있을 때 방구 세게 껴버리는 거는 이건 인정인데. 집에 있을 때 또 혼자 빵 껴줘야 제맛이거든 이거. 이거는 오케이. 그녀는 아시아 식당에서 젓가락 대신 포크를 씁니다. 이거는 뭐 죄라고 할 수 있나요? 아, 하지만 김밥을 포크로 먹는다. 요건 못 참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료들 다 흘러나오는 거잖아. 하하, 이거는 못 참겠습니다. 이건 지옥감이긴 해. 김밥을 포크로 먹은 죄, 불지옥 확정. 세계 최대의 마약 카르텔 두목. 넌 뭐 구제 여지가 없다. 마약이면은 수백 명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학살 시도까지? 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현금 200만 달러를 해왔습니다? 딸감을 이제 돈으로 쓴 거예요? 200만 달러면 20억인데? 나 주지 태울 거면 어차피
제가 그 돈으로 대신 집에다 이제 캠프파이어 해드릴 텐데 말이죠. 돈을 소중히 안 한 죄. 너는 갱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불지옥! 영혼과 육체를 맞추세요. 저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인물, 여기 나오면 안 되는 인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또 히틀러 아니야? 무야호! 어머 하구만. 자 다음, 춤출 때 자꾸 파트너를 발을 밟아서 사망. 땀을 많이 흘리고도 샤워를 하지 않는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주변에 냄새를 풍긴 죄. 생일날 케이크에서 튀어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잠깐만, 근데 샤워 안 했다며. 근데 먹을 거 갖고 장난친 거야? 요건 못 넘어가지. 그래서 최종 점수 두두두두두두두 불지옥. 근데 한번 자비를 베풀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녀의 개가 싼 똥을 치우지 않는다. 이거 거의 뭐 본인이 싼 똥을 안 치우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너 임마, 너는 가라. 자전거 도로에서 걷는다? 이거는 만약에 근데 인도에 있거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걸을 수도 있지 않나요? 굳이 인도가 있는데. 예, 자전거 도로에서 걷는 거는 좀. 매일 향수 가게에서 테스터를 쓴다. 근데 이거는 쓰라고 테스터 쓴 거잖아요, 이거. 최종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똥쟁이 아웃, 불지옥. 자, 봅시다, 봅시다. 치명적인 병을 가진 환자들의 목숨을 많이 구했습니다. 아, 의사분이시군요. 참 의사분. 아, 인정합니다. 정기적으로 그의 이혼수당을 지불한다. 이혼하고도 그래도 책임을 잘 지셨군요. 오케이. 의사의 반전. 요양원에 있는 그의 부모를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착한 척하는 의사였구만. 아웃. 아,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하긴 했는데. 하지만 부모님을 버린 죄. 낳아주신 분을 버린다. 아,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라! 불지옥. 어? 이거 뭐야? 가장 사악한 영혼을 선택하세요. 뜨거운 쇠 구두를 계모에게 신겨 죽였습니다. 이거는 백설공주가 아니야. 군인들과 시민들을 꼬챙이 깨워 죽였다?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 녀석들인데. 빠밤. 클레오파트라 씨. 로마 난민 1000명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난민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을 해줬군요. 이 난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국민들이 아니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였어? 지하식. 난민 노예의 피를 손톱 미용에 사용했습니다. 안돼! 노예들의 피로 매니큐어를 했다 이거죠? 이거는 사탄도 울고 가겠는데? 이건 뭐 별거 있나요? 지호 확정이지. 죽기 전에 매니큐어와 화장품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난민 노예 에디션인가요? 매니큐어? 어? 이거는 갱생의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짜식아, 그냥 불지옥에 떨어져라 이 짜식아. 안경을 쓰면 쿨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근신 척한다? 약간 쿨찐이군요. 예, 쿨한 척하는 찐따. 이거 정도는 귀여우니까. 라지 사이즈의 버거와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한다. 이건 인정인데. 햄버거와 제로 콜라의 조합. 햄버거는 먹더라도 다이어트를 위해 제로 콜라를 먹습니다. 근데 제로 콜라 맛있어서 먹어요 요새는. 저도 먹다 보면 맛있어. 웃으면 사람을 때린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리액션 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근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당신 뭐 크게 문제 없이 살았군요. 예, 들어가세요. 항상 스포일러를 남발한다. 스포는 못 참아. 이거는 중죄입니다. 역대급 죄인이야. 너는 무조건 지옥 확정이다. 그녀는 매일 다이어트를 새로 시작한다. 아, 이거는 제 얘긴데요. 완전 좀 찔리네. 술집 화장실에 그녀의 친구 전화번호를 적고 다닌다. 개인정보 유출까지. 빼박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됐지. 지옥 가서 평생 후회해라.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지먼 투데이, 뭐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네, 사연을 듣고 보내는 게임이었는데, 요새 모바일 게임들이 막 내용도 없는 그런 게임성과 더불어서 좀 진짜 지옥으로 보내야 될 만한, 네, 그런 게임들이 많은데, 그나마 요거는 뭐 이렇게 캐릭터도 만들어 놓고 스토리도 있고 할만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가지고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면은 다음 레벨도 계속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